안녕하세요. 루시다 육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미국 도감 마리아는 지금 금입니다. 금. 이 녀석이 본래는 무지였어요. 그러니까 본래 무지였을 때도 굉장히 고가인 창인데요. 지금 이 녀석이 저에게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발현을 했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죠. 이 녀석 자구를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믿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 자구는 한 30개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순수 자구도 있었고 적심 자구, 입꼬지 자구 이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 나왔는데요. 얘는 그래도 그 다육이를 좀 오래 하신 분들 몇몇 분들 한 서너 분께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금이고요.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분들 모두가 저에게 그랬어요.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로또 맞았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격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상품을 금으로 나온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금액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자구를 제가 지난번에 몇몇 분들 한 10분 이상에게 판매를 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키우십시오. 잘 키우면 지금은 무지지만 이제 모주가 금을 발현을 했기 때문에 자구들도 금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녀석 자구를 좀 큰 애들은 10만원 적은 애들은 8만원의 판매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걔네들도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제 양심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키우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효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녀석 자구들을 지난번 가격 그대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달려있는 자구는 이렇게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이 녀석 자구는 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일단 그냥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께 한번 눈으로나마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예뻐요. 지금 가면 갈수록 금이 짙어지고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한 40cm 정도 돼요. 굉장히 큽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녀석들 자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하고 이제 쏙 빼다 박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옆에 보시면은 이름이 다 적혀 있죠. 그래서 다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도 하나는 어제 뽑아 가셨고 큰 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판매가 된 애기고요. 지금 요 애기가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됐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쪽 지금 좀 전에 보신 애들보다 조금 사이즈가 적습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지금 한 5cm 정도 되는데 이 상품 이대로 제가 지난번에 8만원에 판매를 했어요. 얘도 지금 판매가 되네고요. 이름표 적혀 있는데 뒤집어 놨습니다. 판매가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개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한 개 일곱 개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까지 한 10개 남짓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번호표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8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적습니다. 하지만 모주 보셨죠? 모주 보셨으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얘가 처음에 자구를 뗐을 때 이렇게 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 무지에서 뗐는데 왜 금이 나왔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더 많아요. 이렇게 그죠? 많죠? 왜 금이 나왔지? 하고 제가 좀 의아해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금이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주가 저렇게 지금 금으로 된 거죠. 얘도 지금 금인데 판매가 됐습니다. 고가에 달라고 하셔서 고가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번호표 붙어 있는 대로 있고요.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애기 있으면 번호표 찜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비쌉니다. 크기에 비해서 비싸지만 이대로 금이 안 가더라도 이대로 키우면 굉장히 대형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품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쪽으로 가면은 또 애기들이 좀 있는데, 얘들도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겼죠. 다 똑같습니다. 얘들은 지금 아마 뿌리가 내렸네요. 살짝 내렸습니다. 살짝. 얘네들은 아직 번호표가 없죠. 제가 혹시라도 저쪽에 있는 번호표가 다 판매됐는데 얘네들이라도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얘네들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구는 모주를 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모주. 모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 지금 도감 마리아, 일반 국내에 있는 도감 마리아 아닙니다. 미국 도감 마리아예요. 4년, 5년 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직수입할 때 같이 받은 제품입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많이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모주를 많이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밖에 못 구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느 순간 지금 이렇게 저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얘는 판매 상품이 아니에요. 가격대를 지금 아까 형성 자체도 못했습니다. 지금 국내에 없어요. 미국 도감 마리아가 이렇게 금으로 발려있는 게 국내에 없습니다. 루시 다육에만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요 영상이 나가고 또 수일 내로 또 다른 분께서 영상을 또 한번 올리실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 아마 그 영상, 전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이 나가고 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좀 내노라는 큰 손분들이 저에게 러브콜을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지금 보고 계신 다육이는 로라클론이에요. 로라클론 사이즈. 이 모주입니다. 모주. 일단 모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주인데 지금 이렇게 조금 어둡게, 잠깐만 제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좀 어둡게 나오네요. 로라클론 자체가 약간 짙은 진녹색이지만은 지금 사진보다는 조금 더 밝아요. 지금 갑자기 좀 어둡게 나오네. 요렇게 로라클론 모주 보여드렸고요. 저 녀석들의 자구 이렇게 지금 4개가 있는데 요 녀석은 제가 키울 거고요. 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9번, 10번, 11번. 자, 이렇게 엄마하고 쏙 빼다 박았습니다. 요 3개를 각각 제가 오늘 기분도 좋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3만원에 드릴게요. 3만원. 로라쿨론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리아 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리아 금. 색상 굉장히 좋죠. 어설픈 금이 아닙니다. 금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금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얘는 금이 정말로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한 8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다육이 지금 고가 다육이 구매하시면 조금 택배 받을 때 조금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루시 다육이만의 노하우를 또 기지를 발휘를 해서 제가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구매하시고 나서 여름에 좀 걱정이 되시면 저에게 그냥 가을까지 키워주세요 하시면은 제가 키워드립니다. 마리아 금 40만원에 보여드렸고요. 다음 마리아. 앞에 본 애기보다는 조금 더 환엽입니다. 얘도 마리아 금입니다. 얘도 40만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30만원, 35만원 애들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많이 큽니다. 요 정도 되고요. 40만원짜리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얘 때문에 키울까 판매를 할까 하다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리아 금입니다.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은 마리아 금 지금 철화로 지금 엮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얼굴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두 개로 쪼개졌죠. 조금만 더 키우면 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키우시면은 얼굴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세 개예요. 지금도 세 개인데 조금 더 키우셔서 나중에 커팅을 하면은 세 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철화가 좀 엮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최고의 득템 상품이 아닐까요 싶습니다.
가격은 제가 8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100만원 받아도 아깝지 않은 상품인데 오늘은 제가 80만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이 정도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고 옆으로는 더 크고. 자, 제가 요 지금 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저에게서 금을 구매하시고 재테크성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키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줄별로 이름표 모양 색깔이 다를 겁니다. 색깔 같은 게 이제 한 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관을 하면서 물 주는 거, 약 주는 거, 모든 걸 제가 다 관여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철화도 이렇게 커팅을 해서 하나 남겨놓고 다 판매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분들 거 키우면서 낙오된 애들 하나 없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금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몰게인 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판매 상품은 아닙니다. 이미 다 판매가 완료됐어요. 이는 아메스트로금. 이렇게. 제가 지금 금 상품은, 지금 세 개만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라도 필요한 뭐 금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제가 작은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 골고루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아와 복륜금입니다. 치아와 복륜금 사이즈는 한 8-9cm 나올 것 같습니다. 얘는 판매가 됐고요. 여기 지금 뒤에를 잘 봐. 얘는 판매가 됐네요. 얘는 안 팔렸고 세 개가 남아 있네요.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각각 30만원입니다. 치아 복륜금. 요렇게 복륜이 잘 들어가 있는 애는 보기 드물어요. 입장 하나에 뭐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고 해서 2만원, 3만원 이렇게 판매하는데 그런 걸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냥 뭐 금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적심을 해보려고 하는 욕심에 구매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재테크성으로 키우신다면 요런 복륜을 사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자, 골드 파멜라입니다. 골드 파멜라. 제가 처음 심었을 때 굉장히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물이 뭐 거의 다 빠졌네요. 근데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한 4-5cm. 근데 정말 야물집니다. 단단합니다. 아주 그냥. 보기에도 단단해 보이죠?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한 개는 제가 키울 거 빼고.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제가 지금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물지게 잘 뿌리 내리고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 파멜라 3만원입니다. 자, 레드랜스 보고 계십니다. 레드랜스 뿌리 굉장히 잘 내려서 지금 잎사귀도 물을 굉장히 잘 먹고 있고요.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레드랜스의 특징, 이렇게 선을 긋는 특징이 있는데 선도 예쁘게 잘 긋고 있네요. 레드랜스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콜리. 아, 이 녀석 모주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모주가 아니죠. 이게 큰 애기. 큰 애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쪽 금실 한가운데 있어갖고 조금 영상 찍기가 힘드네요. 콜리,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10만원입니다, 가격은. 근데 굉장히 대형종이에요. 대형종으로 잘 클 거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리, 10만원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레드 와인입니다. 지금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빨긋빨긋하죠. 얘는 가을 되면 정말 붉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레드와인 정말 예뻐요. 이거는 사셔서 키우시면 투자를 하시면 정말 후회 안 할 상품입니다. 레드랜스 10만원입니다. 잠시만요. 얘는 보이시죠? 금잎입니다. 금이 좀 들어가 있네요. 금줄이. 그러나 저는 요 정도의 금은 그냥 금이라고만 하지 진짜 금으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하나 남은 레드 티아라.
레드 티아라 보고 계십니다. 가격은 8만원이고요. 제가 이틀 전에 물을 줬는데 이게 아직까지 물이 조금 고여있네요. 물도 잘 먹고 잎도 단단하고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드 티아라 8만원입니다. 블랙선 보여드릴게요. 블랙선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한 15cm 정도 됩니다. 블랙선 예쁘죠? 얘도 지금 이 계절에 지금 이렇게 끝을 라인을 잘 그리고 있죠. 블랙선 레드선이라고 안하고 블랙선이라고 했을까요? 약간 검붉은색이라 그런가? 블랙선 가격은 8만원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에 8만원이면 뭐 훌륭한 상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피고입니다. 피고 이 녀석 왜 안 팔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군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군생 여기도 오두군생 얘 원래 8만원짜리인데 제가 지난번에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56,000원에 보내드렸거든요. 56,000원? 55,000원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1,000원 더 빼서. 굉장히 예쁩니다. 왜 다 팔리고 두 개 남아있는데 아쉽네요. 좋은 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피고 55,000원에 두 개 보여드렸습니다. 지나치다가 또 이렇게 저에게 자구 구매하셔서 뿌리 받아주세요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관 중인데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사진 한번 영상 담아 볼게요. 이렇게 지금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하나도 탈락 개체 없이 굉장히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루시지기가 예쁘게 예쁘게 뿌리 내려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번에는 금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마리아 금무지입니다. 사이즈는 2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무지입니다. 근데 좀 색깔이 좀 틀리긴 틀리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라인 끝이 좀 맑죠. 금무지인데 제가 금실에서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해서 뽑아냈어요. 뽑아내서 지금 분작업을 한 상태고요. 가격은 제가 착한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보니 금입니다. 에보니 금무지죠. 에보니 금무지인데 여기도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키웠었는데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만원에 드릴게요.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그냥 뭐 일반 창도 이 정도 사이즈면 이 가격 나갈 겁니다. 근데 금무지예요. 금무지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3만원 얘는 5만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오스모 코트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종합 비료 영양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오스모 코트는 제가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요. 소분해서 소포장해서 500g씩 판매를 합니다. 500g에 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택배비가 있겠죠. 다른 식물을 구매하실 때 함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뿌리시면 되고요. 기간은 한번 뿌리시면 5에서 6개월인데 다육이 화분 특성상 물을 자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뿌려놓은 것도 지금 7개월, 8개월 됐는데도 아직까지 뭐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500g 소분해서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인터넷 보시면은 조그만한 통에 담겨가지고 100g 담겨서 한 3,500원? 4,000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 사시면, 한 뭐 양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면 충분하고요. 조금 적은 다육이를 양이 좀 적으면 요 하나 사시면은 옆에 계신 지인분들하고 나눠서 쓰시면 될 겁니다. 오스모코트 만원입니다.